야, 미입니다. 도박이 재밌는 타워 디펜스 호박수. 이번엔 6단계 요르 타워를 가봤는데요. 정식 버전에서 오랜만에 나온 신규 타워인데 어떨지 같이 보시죠. 스파이 패밀리가 나와? 자, 그럼 호박수 디펜스 출발. 더 어려움. 오랜만에 호박숲 정식 버전 신버전이군요. 더 어려움 바로 갑니다. 더 어려움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방 시작하기 전에도 말했어요. 근데 가끔 내가 제가 배워 더 어려운 방 파면은 형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모임 경쟁 아님? 이거 나올 수 있는데 설마 이번에 나오진 않겠지? 일단 배는 피카츄를 빼고 배나는 게 좋죠. 피카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건축지를 초반에 하면은 돈이 위험하기 때문에 건축지 안 하고 갑니다. 이번에 새로 펫타워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일부러 그거 가려고 지금 한 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시야 좀 올리... 아, 시야 130... 140 정도로 올릴게요. 이 정도 올리고 나왔네. 경쟁 아님? 나왔네. 그리고 요거 요루 있죠. 요루 새로 나온 거. 요루라는 캐릭, 이게 스파이 패밀리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인데 6레벨짜리로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친구 한번 가볼 겁니다. 일단은 지금 건축지에 들어갈 건 아니고, 아 근데 초반에 빡빡하긴 한데? 사실 아처는 괜찮은데 좀 애매하죠? 건축지를 한번 하고. 경쟁이네. 나왔네. 아니 내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3번 4번을 말했는데 이게 꼭 나온다니까? 방제도 더 어려우면는데 진짜 안 나온 적이 없어. 호박수 특이야. 자, 일단 이러면은 이거 초반에 보면은 그냥 빠르게 건축지 올릴 거면은 요거 헌트리스 바로 올라가고, 더 어려움이라 그렇습니다. 어려움 난이도고 리버스 아니라고 아니라서 그래요. 리버스 아니라는 것도 공지했습니다. 다 시작하기 전에 다 말했어요. 왜냐면 제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맨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맨날 시작하기 전에도 몇 번 말하는데 몇 번 말해도? 몇 번 말해도 들어와서 꼭 가죠. 어? 경쟁 아니네. 아니 이거 볼 때마다 근데 어이없어. 볼 때마다 어지러워. 일단은 3단계 발리타 갑니다. 저 꿰뚫는 볼트 발사. 이거 리버스는 튕기는 공격인데 여기서는 꿰뚫는 볼트죠. 난 나중에 건축질 올려줄게요. 건축질. 아, 요르 캐릭 진짜 궁금하긴 하다. 이게 노란이슬 10개를 먹여야 이제 되는 캐릭인데 총 노란이슬 먹을수록 강해지는 컨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강해질지, 또 그리고 쓸만한지. 왜냐면은 노란이슬 10개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기대가 돼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 원래 원제작진님은 그렇게까지 도박스러운 캐릭터들을 많이 내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 좀 되게 오랜만에 신캐릭인데 굉장히 약간 재미 위주의 도박스러운 캐릭을 좀 나온 느낌이라서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돼요. 일단은 잘 잡아주고요. 아우 빡빡해. 발리스탄도 이렇게 힘들지? 와, 나 더 어려운 엄청 힘든가? 와. 일단은 건축지를 한 번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건축지를 한 번 더 올리자. 왜냐면 건축지를 한 번 더 올려야 이게 지금 할만하죠? 잡아주고 33에다가 34에다가 타워 하나 더. 됐어. 이게 컨트롤 안 해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컨트롤 해줍니다. 그리고 건축지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3단계가 나오려면 생겨요. 3단계나 2단계가 한번 붙어주면 좀 많이 편해질 거예요. 솔직히 이게 더러움이 솔직히 난이도 어렵거든요. 리버스나 그리고 경쟁 같은 난이도 하다가 이거, 아 뭐야 놓쳤다 진짜. 리버스나 경쟁 같은 거 하다 오면은 이게 확실히 빡빡하죠. 아 이거 안 흘렸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원래 안 흘리는데 부대지면 풀렸어. 아까 보니까 발리스타가 까비 돈이 안 맞아서 이러면 나중에 귀찮겠네. 그럼 타워 하나 더? 오케이, 이상해씨 그래도 2단계 나왔네. 일단은 첫 번째 보스전 잘 보고 가자. 잘 공격해주고 나중에 몇 명이나 살려나? 이거 힘들거든요. 솔직히 저도 하다가 많이 죽는 난이도라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잘 치고 21에다가
20 좋아요 좋아요 편해졌습니다. 일단은 경쟁은 타워 가격이랑 건축질 가격이 싸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편하죠. 일단은 이거 오고 건축질 나중에 올리고 워포? 워크래프트 4를 기다린다고요? 저는 워크래프트 4 기다리지 않는데요. 다른 곳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질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보스전 할 거니까 바로 가고요. 지금 그리즐리에다가 29 타워 더 넣고 가볼게요. 아니 그리즐리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지금 M16 서버입니다. 이거 M16 서버. 그 아시아 서버 핑 느린 거는 그 방장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느려요. 그래서 방장이 한국 사람인 분 거 들어가거나 아니 본인이 직접 방장 하시면은 핑 괜찮을 거예요. 네. 타워 들어가고요. 4단계 지금 됐거든요. 오케이. 드디어 누드님 봐봐. 오 살았다. 아니 누드님 나왔어요. 드디어. 휴 다행입니다. 이거 이러면은 닭을 그냥 일단 초반에는 미션관 보지 말고 3단계까지 올려. 3단계 많이 넣고 갑시다. 왜냐면은 너무 빡빡해요 지금 초반에. 제가 요즘 리버스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빡빡하네요. 이렇게 힘든가 싶어요 지금. 일단은 자보고 싶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건축지를 지금 타이밍에 좀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6단계까지 올리면은 3단계 20% 확률이라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스노우볼 좀 굴러가니까 6단계까지 올려주고 8단계도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아마 두 번째 보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더 파워를 넣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보면은 6단계가 솔직히 1단계 2단계가 더 높기 때문에 3단계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2단계에서 물골렘 같은 거 하나 나오거나 3단계에서 좀 그냥 한두 개 더 붙으면은 할만해요. 16에다가 21 22 24 오케이 지금 좋아요. 요루 공격 모션이 좀 궁금하다. 어떻게 공격할지. 그쵸 약간 요루 저 캐릭터가 아까 말하지 않나? 스파이 패밀리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인기도 많았고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인기가 많지? 캐릭터가 재미가 있는 캐릭이라 잘 잡아줄게요. 발리스타 잘 쳐주고 이번에 건축기 그냥 8단계까지 올린 게 약간 욕심 부린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더 어려운 난이도 깰려면은 약간의 욕심도 필요하고 운도 좀 따라주면 편하거든요. 그 욕심은 이미 부렸고 이제 운만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타워를 지금 3단계 25 떠주기만 하면 돼. 들어가죠. 오케이 인드라 좋아요. 좀만 더 넣으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10개를 모으거나 초반에 해야 될게 아니면은 이제 2단계 물골렘이 나오면 좋거든요. 사실 그냥 3단계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얘가 합치면은 지금 슬로우가 되거든요. 갈매긴 테크트리라고 해가지고 합칠 때 원래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테크트리는 이렇게 테크가 정해져서 이 친구 펭귄이 됩니다. 적을 느려지게 할 수 있는 게 가운데 지금 좋은 자리에 위기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냥 4단계 만들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랜덤 타워 바로 들어가고 2단계에서 3단계 올렸다고? 아이고 그러면 좀 힘들지. 이 빨간 이습이 1단계 3단계를 4단계로 그러니까 3단계를 4단계 올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2단계를 3단계로 올리면 좀 가격이 아깝죠. 가성비가 용암자네에다가 불말에다가 조합 괜찮은데?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은데? 보스도? 타워 더 들어갈게요. 31에다가 32 9 8 10 60 건드릴 거 없지? 여기다 타워 하나 더? 치즈라면 아 위치 왜 이래 이거? 아 잘못 들어갔네? 좀 불편하네요. 나중에 바꿔줄게요.
확실히 라인은 잘 막아. 이제는 보스가 두 번째 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세 번째 거를 걱정해야 돼요. 세 번째 거 선인장까지 있어? 이러면 할만하지 않을까? 위험하면 합쳐줄게요. 합쳐주는 게 안 합쳐줘도 되겠다. 지나갈 때 1300 정도 때렸거든요. 1300을 때렸다는 거는 아래 내려올 때 1300 때린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체력이 총 4번 지나가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타워 넣고, 보스 놓치면 라이프 5개 잃어가지고 안 되죠. 보스 놓치면은 2번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두 번째 보스를 잡아야 세 번째 보스도 좀 무난하게 잡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거 못 잡으면 좀 타격 큽니다. 왜냐면 위습 얻는 것도 있고, 물골렘 잘 나왔어요. 진짜 좋은 위치. 여기 있으면 이제 지나갈 때 바로 슬로우 걸어주잖아요. 냉동 적을 느려지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보스전도 이렇게 걱정이 없다. 슬로우 하나만 있어도 지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지금 라인도 편하고 보스전도 걱정이 없으면 건축지 10단계까지 올려가지고 게임 풀어줄게요. 어차피 이게 도박을 많이 해야 되거든 이번엔. 왜냐면은 요루를 올리고 나서, 근데 요루 하나 갖고 라인 자체가 봐질지 모르겠네. 요루 하나 갖고 일단은 구도 봅시다. 요루 두 개 키우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건축지 일단은 10단계 올렸고요. 여기 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건축지 10단계 찍었네요. 건축지를 끝나면은 노름꾼 이렇게 해가지고 오죠. 이 친구 이제 도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골드랑 나무를 활용해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더 어려움은 도박 가격도 비싸구나. 18원이라 훨씬 더 비싸죠. 출강은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잠깐 요르가 중요한 게 있었다. 꽝상자 하나당 추가 피해. 아 꽝상자 하나당 추가 피해는 뭐 크게 문제는 없네. 그거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라. 꽝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일단 타워 하나 더 계속 타워 넣겠습니다. 3단계 하나 둘 셋 5개지? 5개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치즈라면 하나 더 넣으면 2단계가 깨지거든요. 1단계 테크트리 깨지면서 각보는 거 나오는데 그거 나와주면 좋고. 솔직히 이제 미션 업적각들이 더 어려운 난이도는 하면서 가면 좋거든요. 업적각을 보면서 가면 좋아요. 그래서 업적 깰 수 있게끔 구도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더 어려우면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팀원들을 뭐 잘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제 것만 잘 보면서 갈게요. 건드릴 거 없지? 지금 13. 여기 보면은 확실히 패치 될 때마다 게임 깔끔해져. 여기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55라운드 중에 14라운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 딱 한눈에 알 수 있게 바뀌었어. 피카츄 같은 경우 이제 라이츄 이거를 목재를 사용해서 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진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위습 모으는 거 있지. 소년 만화 인내 열매 그치. 위습 다섯 개 모으면 파란 위습 주는 거 있거든요. 위습도 모을 수 있으면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드라 하나 더. 지금 3단계가 4개 5개 6개 6개, 7개네. 3개만 더 나오면은 물골렘을 먹거나 아니면 3단계 타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타워 하나 더 넣고 또 봐야겠습니다. 똥개 똥개 맞죠. 선인장 일로 오고 그러면은 지금 8자리인가? 8자리 2자리 더 하면 되고 자리도 하나 둘 하나 둘. 더 어려움 할 때는 그냥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골고루 넣기야. 원래는 이제 경쟁할 때 여기 넣거나 여기 많이 넣죠. 여기에다가도 물골렘 나오고 여기다가 물골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나중에 솔직히 물골렘이 내 자리에 다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후방 가면 갈수록 보스가 많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와주면 좋아요. 보유 중에 얼음 하나, 공격 적중 시 대상의 체력 2% 하나 추가 피해. 이거 일단은 집차메타는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보니까 집차메타를 가서 여기 있는 친구 얼음 괜찮잖아요. 그래서 차메까지 보면서 요르 하나 넣는 느낌? 요런 느낌 어떨까 싶어요. 보스전 이거 올라갈 때 잘 잡혀야 되는데 다행히 잘 잡히겠네요. 조금 위험해 보이네. 근데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슬로우 걸리고 와 아슬아슬합니다. 힘드네. 여기서 지금 크로노 타워 3단계 15라운드 깰 때까지 도박 안 하면 받는 보상이죠. 이거 지금 오른쪽에 물골렘이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은 가운데 인드라 이거 하나 먹고 인드라 먹고 여기다가 물골렘 그냥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1단계가 근데 없네. 4단계 미션 갖고 오고 싶은데 1, 4단계 모으는 거거든요. 이거 개수가 안 나오겠습니다. 1단계가 지금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타워 좀 넣고 김밥에다가 그냥 5단계 먼저 본다? 아니면 6단계 본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저거를 봐야겠다. 어? 치즈라면 깨졌다. 테크타워 나왔고 그러면은 이 친구랑 합쳐가지고 3단계 합치고 미션 테크타워 하나 봤고요. 9 나왔습니다. 어차피 근데 1단계는 도박하다 보면 1단계 타워 잘 나와서 모으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선택할 게 뭐냐면은 도박을 하면은 보상을 못 받아요. 보스 잡고 나오는 노도박 보상. 보상을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쾌각이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도박을 볼게요. 지금 당장 보면은 안 뜨면 그냥 바로 사망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도박 보자고. 아마 다음 보스, 다다음 보스? 다음이나 다다음 보스 정도쯤에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인드라에다가 아래쪽에 타워 두 개 넣고 이제 위 아래쪽으로만 슬로우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양쪽에 물골렘은 있으니까요. 아, 라인이 이렇게 힘든가? 이게? 하긴 5단계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나갈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 지나가네? 어? 이러면은 잠깐만 1단계가 지금 4개 나왔거든? 4개 나왔고 2단계도 하나 둘 세 개 4개 4개 있고 3단계도 있고 그럼 여기서 너를 하나 먹고 그 나무가 지금 없잖아. 크루노는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4단계 세인마이어스 완전 꾸리고 하나 둘 셋 넷 빨간 이습을 목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츠로 봤죠. 그래서 꽝보상상 특수타워 일단은 건설해줄게요. 뭐 나올지 모르는데 금상자 나오면 좋거든요. 그렇지 돈 버는 타워잖아요. 금상자가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나오길 기대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금상자를 여기다 보내주면서 이 금상자한테 공속 걸어주면서 구도 볼게요. 그리고 5단계를 이제 노리면 되는 건데 얘랑 합친다. 5단계 드리드클러 너 일단 들어가고 금상자한테 공속 마운틴킹 요거 공속 걸어주고 오토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84 타워 인드라 나왔고 애들 합쳐서 가야 돼. 오케이 라이처 하나 더 공속 금상자는 이제 칠 때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일부러 금상자한테 공속을 많이 걸어주고 있죠. 5단계 합치고 6단계 그냥 바로 가요. 마법포탑까지? 너무 좋은데요? 루시퍼를 바로 지금 가면 되겠습니다. 루시퍼 공속해주는 친구인데 잘 나왔지? 마운틴 자이언트 6단계 합치고 요로 바로 나왔어요? 이거 미쳤는데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풀린다고?
요르가 바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노란이스 적용시 이제 추가 능력이고 피해랑 50% 늘어나왔네. 좋아요. 도박을 바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 라인이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괜찮겠죠? 아 좀 부담돼 근데. 아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라 아직 도박을 안 해가지고 보상 받은 건데 4단계 타고 그럼 하나 넣고 일단은 여기 공속 넣고 여기 공속 넣고 공격력이 좋은 편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공속은 많이 느리긴 하네. 공격력이 높은 대신에 오 라인 정리 좀 빡빡해 보이긴 한데 근데 인생 한 방이야. 증리! 아 노란이스 있다 하나 나왔다. 강화 뼈강화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건가? 아 요렇게 되면 공격력 200 플러스 올라가는 거 나왔고요. 오케이. 아 요렇게 해주는 거구나. 그냥 계속 걸어주는 건가 봐요. 더미가 나왔습니다. 바꾸는 거 타워 바꾸는 거 더미가 나왔고 더미는 그냥 깔아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2단계 타워인데 이거 바꿀 때 쓰는 거죠. 요르 첫 번째 솔직히 단계는 별로 의미 없어. 공격 속도 올라가고 현재 체력 퍼센트가 나와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서 도박을 더 붙이고요. 돈이 꽝꽝꽝. 아 근데 확실히 도박이 힘들다. 돈이 안 붙는다. 안 될 것 같으면은 타워 더 지으면서 구도를 만들게요. 느낌이 좀 세하긴 하거든요. 느낌이 약간 좀 세가지고 괜찮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 끊긴다고? 딜 한번 조정해줘야겠네. 약간 그럴 수 있지. 요를 한번 더 하고 금상자 해주고 59 찍니! 타워건을 건 3단계. 아니, 노랑이습 잘 안 나오냐. 노랑이습 나와야 되는데 노랑이습은 이제 도박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특별강화라고 해가지고 잘 안 붙는 느낌이네요. 공속 한 번 더. 한 방 한 방이 세고 다리로 발로 차는 그런 액션이네요. 루시퍼가 더 빨라요? 똑같지 않아요? 30% 30% 똑같아요. 그 시간이 다르고 만화가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도박을 3번 나왔다. 꽝보상이 꽝보상이 얼마 없고 바바바바바바 지금 아 근데 이거 원래 자동으로 되는데 이 공속 거는 메커니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애한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랜덤으로 주변에 공격하는 애가 있으면 그냥 걸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화가 무한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화라는 게 이제 무한이 아니다 보니까 핵심 유닛들한테 이제 걸어주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나 걸어주고 있고 루시퍼는 그냥 밑에서 자동으로 오토로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꽝보상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특별 강화 한 번 더 강화 나왔습니다. 50%짜리 공격 속도 50% 올라가요. 확실히 빨라진 티가 나긴 하는데요. 타워 건설 건 꽝 뭐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보자. 꽝 타워 얼음 상자 괜찮죠. 세 명 적을 동시에 느리게 해주는 건데 저 친구 괜찮고 타워 좀 지어줄까 싶어요. 아까 말했죠 집차 같은 이런 거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일단은 지금 그래도 2강까지 된 모습이네요. 아 여기 이렇게 숫자 뜨는구나 2라고. 오케이 29에다가 빨간이스 이번에 보스 잡으면 나오고 59 합치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구도 봐야겠는데. 공속 금상자한테 일단은 잘 걸어줍시다. 금상자한테 제일 잘 걸어야 돼. 금상자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금상자 74번? 많이 벌었네요. 73번이면 이번에 4개 파랑이슴 먹을 거고 무조건
거미 5단계 4단계지 5단계가 아니고 도박을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금상자로 124원이면 돈도 많고 지금 어쨌든 얼음상자 나오면서 좀 구도 많이 좋아진 게 맞거든요 라인 좀 잘 보는 편이라 요루도 어쨌든 2강까지는 됐으니까 아까보단 잘 보겠지 이번에 근데 라인 잡는 거 보고 정할게요 왜냐면은 혹시 몰라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보스전 지나가지고 생각보다 라인이 많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좀 빡빡하긴 한데 괜찮을 것 같네요 조금 빡빡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안정권이다 보고 오 2등 100골드 타워건 세권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붙으면 사실 도박만 해도 되긴 하지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키마우스 나왔네 안 붙으니까 간호자 잠깐 이거는 미키마우스 뭔지 봐야겠다 효과 미키마우스 몇 단계야 이거 어? 안 보이는데? 아 가운데야 일단 지워봐야겠는데 미키마우스 오라 형식일 때 많거든요 뭔지 안 봐요 8단계라고 지금 미키마우스? 8단계 파워피해랑 증가시킨다? 에이씨 아니 좋은 게 아니네 이거 8단계가 없는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위치래 김밥을 먹어볼 좋은 위치 여기로 하자 세이마이어스 또 미키마우스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아 8단계 타워를 건설하네 와 미쳤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8단계 타워를 건설하는 거네 8단계라서 아니 이걸로 8단계 타워 건설 된다고? 미쳤네 아니 이거는 이건 생각 못했다 어 이거 이러면 좋네 도박 보겠습니다 요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러면은 좋지 오케이 고슴도치 미친 고슴도치가 나왔습니다 고슴도치는 진짜 안 나오는 타워로 이게 진짜 개사기 타워거든요 와 아니 이번 판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잘 풀리나? 그러면은 위치를 애들을 이거 먹고 고슴도치 깔고 1단계 타워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원형을 돌면 적중 모든 적이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딜이 좋아요 딜이 좋고 이 친구 하나 있으면 솔직히 걱정이 없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친구라서 어 깔아놓고 그냥 도박 보면 되겠네요 계속 왜냐면 이건 그냥 계속 도박 봐도 될 정도로 잘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오랜만에 도박 제대로 되네 그러면 타워 건설 거 하나 더 나오고 타워 건설 거 꽝 구름이 하나 와 구름이도 나와? 아하 구름이 받으라고 좋아요 특사 얻으러 할게요 구름이 같은 경우는 평타 칠 때 이제 공격 횟수를 성공시키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굉장히 좋은 친구죠 책상자 나왔습니다 책상자 나왔으니까 이제 체력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얼음 상자거든요 얘는 동시 모두 공격해요 사거리 내 모두 공격 그래서 얼음 상자 책상자 콤보 보면 진짜 강력해요 이제 됐고 근데 노랑이 수비 안 나오냐 어느 순간부터 노랑이 수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미는 여기다 써놓고 구름이랑 여기 있는 금상자한테만 계속 걸어주죠 다른 애들한테는 안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8단계 하나 가긴 가야겠는데 네 8단계 타워의 피해량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8단계 타워 피해량 증가 10%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한 3, 40% 됐으면은 뭐 무조건이라고 생각할 텐데 10%니까 일단 고민하고 위습은 다 모았어요 다섯 개 모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올려줄 수 있죠 나무도 많이 봤고요 도박을 더합니다 노랑이 습이 나와라 노랑이 습을 위해서 계속 도박합니다 범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범위 그냥 팔아버리고 싶네 그리고 3단계 타워 4단계 타워 노랑이 습 좀 주세요 올라프
슬로우지? 55. 이거는 3단계에서 요거 써주면 되거든요? 요거 써주면서 파라니스트 쓰면서 얘도 올려줄게요. 그래서 공속 다시 걸어주고 가운데로 일단 6단계 모아주는 게 좋으니까 6단계 보고 에드워드 엘릭. 에드워드 엘릭도 뭐 쓸만은 하니까 일단 둘게요. 구름이 한 번 더, 금상자 한 번 더. 돌아가면서 계속 걸어줍시다. 지속시간 20초야. 짧긴 짧다, 20초면. 생각보다. 100일. 꽝꽝꽝꽝. 일단은 노란 이슬이 잘 나올 때는 되게 잘 나오는데 오늘은 영 소식이 없긴 하네. 네, 노랑이슬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가능해요. 보면은 미션 중에서도 하나 있었나? 여기 이슬, 리버스엔 있었는데 여기는 아마 없을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얻는 게, 그래서 도박을 거의 필수로 보거든요. 왜냐면 피해량 증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후반에. 일단 하나 더 나왔습니다. 3단계 강화. 최연제 체력 3%됨. 타워 건설가 하나 더 나왔고 금상자 하나 나와라 이러면은 금상자 나오는 게 차라리 더 낫겠습니다. 돈이나 많이 벌게. 얼음 상자 하나 더. 까비. 얼음 상자가 나왔으면은 아예 이쪽 라인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이거에 나오자마자 슬로우 걸어주게. 이따 위치 바꿀게요. 와, 딜은 좋네. 좋을 수밖에 없죠. 고슴도치가 다 양념하고 요르가 뒤에서 마무리하니까. 앞에서는 책상자도 있고 슬로우 다 걸리는 그런 느낌이라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4단계 하나 더 가고요. 둘이 5단계 합치고 마우프터. 마우프터 왜 이렇게 잘 나와? 이 구름이 같은 경우는 7단계까지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잘 키우면은 빨리 나오긴 했으니까 7단계까지 노려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엄청 늦게 나왔으면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솔직히 많이 빨리 나온 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요루를 두 개 쓰는 일은 없겠다 보니까. 요루 두 개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특별 강화도 오케이 좋아. 지금 이러면 요르가 공격력 플러스 600, 4강 요르. 4강 요르 갑니다. 1100, 1900이죠 데미지가? 다른 분들도 아마 요르를 쓰시려고 할 것 같은데 아직 여기 요르 못 가셨구나. 원래 신캐는 신캐니까 한번 기회되면 쓰시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쓰지시진 않네요. 애매한가 봐요 좀 쓰기. 제가 봐도 좀 애매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써보고 느끼는데 도박 안 붙으면은 내가 볼 때 이거 딱 죽기 좋다. 완전히 도박 잘 붙었을 때 해볼 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도박 악쟁이들을 위한 캐릭인데 안 붙으면 그냥 노답인 것 같아요. 안 붙으면 그냥 노답인 것 같은. 공소 범위. 들어가고 네네 노랑이슬. 근데 안 나와 노랑이슬이. 어느 순간부터 안 녹이 시작했어. 일단은 29에다가 이번에 금상자 얼마 벌었죠? 금상자 하나 더 있었으면 사실 도박이 쑥쑥되니까. 아, 금상자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아니 제가 보니까 풀강을 못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풀강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이거 원래 나무는 이거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나무 쓸게요. 돈이 너무 안 벌린다. 나무로 돈 받고 오라도 올라가죠.
타워 건설권 해가지고 갑시다. 너무 안 붙어. 자, 일단은 1단계 타워. 1단계 타워 들어가고, 특수 타워. 이쯤에 있는 거 위치 바꾸려고 했지. 위치를, 아, 마법 상자가 나왔다. 마법 상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호 감소죠. 그렇게 지금 도움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소환물이 어차피 얘도 있어요. 뱀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거 있으니까 뭐 못 쓸 친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꽝꽝꽝꽝. 미키마우스, 에드워드 앤리, 세인마이어스 4단계고 애들 합칠 거 보고 있거든요. 합치고 5단계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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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7단계 일단 합쳐놓고 길재기 확인. 요렇게 가죠. 공도 걸어봐. 일단 이 7단계를 가는 게 아이언맨은 웬만하면 그래도 얻고 가는 게 좋아가지고 차근차근 있잖아요. 1단계부터 7단계 다 하나씩 모일 때 아이언맨 타워 아이언맨 넣어줄 예정이고, 그리고 7단계로 솔직히 그냥 무난하게 뭐 사자성 써도 좋고, 뭐 강남 바노에나인 가져가도 나쁜 캐릭 아니고, 그리고 이제 참에 요거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 노라미스 나왔었네. 5등급 강화 바로 하자. 공격수 50%. 지금 공성 몇이야? 1.4. 1.6. 이게 공속 걸어주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98. 특별 강화보다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현재체로 4%됨 나왔고요. 더미는 또 미친 듯이 나오네요. 더미가 너무 많다. 나중에 어떻게 쓰려나? 누적 되겠죠 뭐. 3%됨 4%됨 설마. 근데 이게 누적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어, 6강 했을 때 4%됨 해가지고 7%됨이 되는 거겠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부린 거라 될 거라 봅니다. 타워 건설권 4단계 들어가고, 어, 공격력 봐도 누적이에요. 아바리안. 아, 딜은 진짜 좋아. 맞아, 공격력은 누적이죠. 공격 속도도 누적이에요.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57. 어? 아이언맨 깨졌다고? 어떻게? 아, 구름이가 5단계가 되면서 아이언맨 깨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왜 깨졌나 했네요. 미션 아이언맨 나왔으니까 가져가고. 어? 만두라면이면 만두라면 각 봐야겠다 이거. 만두라면 그럼 뭐가 부족해? 지금 김밥이 없네. 김밥엔 안 됐지. 저 김밥 살아있죠. 그럼 김밥을 한번 봐가지고 노리고. 아이언맨 위치가, 아,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그냥 가운데 넣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가운데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데 넣기도 애매하고. 아, 가운데 있는 걸 먹었어야 되는데 실수네. 얘로 바꾸면 되지. 레디에이트 가고 아이언맨 들어가고. 얘도 원래 아이언맨도 기본적으로 노랑이숲을 거의 먹여요. 왜냐면 노랑이숲을 먹여서 피해량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더미 일단은 깔아놓고, 어차피 2단계들은 나중에 바꿀 때 쓸 거니까요. 그거 뭐 일단 꽝 먼저 보자. 꽝. 특수타워 하나 들어가고 책상자 더블 체력 퍼센트 데미 잘 들어가겠네요. 아, 고슴도치를 왜 공속 걸었지? 3단계 깔려면은 타워로 직접 지어야 될 거라마. 이게 가끔 3단계 뜨는, 도박으로 뜨는 거는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특별 강화, 오케이. 타워 건설권 특별, 오, 야, 드디어 나왔다. 지금 이러면은 강화 강화. 자, 이런 8강까지 올랐어요. 와, 이거 되겠는데?
지금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 근데 1200이라고 자꾸 뜬다. 저기 아마 1200이라고 뜨는 게 그 공격력이 1200 꽝상자 하나당 추가 피해 있잖아요. 요거 뜨는 건가 봐요. 지금 꽝상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여섯 개거든요. 1200이 저거 뜨는 게 요거 때문에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딜 엄청 좋아요. 빵 하나 더 보고 이러면 보스도 아마 지금 이제 엄청 녹을 것 같은데요. 와, 그쵸. 보스도 지금 녹아. 에어로제 생각보다 세거든요. 지나갈 때 일단 거의 다 잡히는 느낌이고. 뱀 소환? 뱀 소환 어떻게 생겼대? 나 뱀 못 봤어요. 뱀 한번 나오면 좋겠다. 한번 봐봐야 돼. 일단 목재로 받고 막 목숨, 목숨 풀룩스 됐네. 좋아요. 아, 요거네. 서펜트 워드네. 아, 서펜트 워드로 공격하는 컨셉이었구나. 확인. 진짜 뱀은 아니에요. 서펜트 워드입니다. 워드 해가지고 슉슉슉 공격하는. 그러면은 첫 타격 시 기절 3초, 공격 시 0.5. 첫 타격 시 기절 3초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도 또 이제 스턴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스턴 거는 그 이제 첫 타격이라는 게 몬스터 하나 첫 타격 기준을 말하는 거 같거든요. 이따가 그냥 해보면 알겠죠? 일단은 첫 타격 시 기절 3초 나왔고요. 보스 치면 알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 번 남았다. 와, 이거 그래도 이게 되네. 어, 3등 3등. 타워 건설 건 꽝꽝. 특별강화 보너스 오케이. 마무리. 1단계 타워고 마무리 갑시다. 자, 일단 요르 10강까지 올렸어요. 공격시 0.5 금액득 이거 있고요. 돈 버는 거가 어쨌든 재밌잖아요. 저 부분에서 좀 굉장히 재밌는 캐릭인 것 같아요. 야, 이거 10강 요르 바로 되네. 40에다가 71. 꽝 일단 마무리하고 타워 건설 건 나왔고 여기다가 지어주고 책상자 3개 됐고 이제는 타워 지으면서 좀 각을 볼게요. 그리고 원래 근데 저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 뭐였지? 아이언맨이랑 고슴도치는 피해량을 올려주는 게 사실 좋은데 그게 좀 많이 애매해서 일단은 한번 봐볼까? 좀 잘 뜨면은 이번 도박에 뜰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55라 도박을 더 많이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번 것까지만 근데 볼게요. 하나 나오면 아이언맨한테는 해주고 싶거든요. 고든도치도 좋지만 아이언맨이 진짜 좋은 편이라. 나와줘! 안 붙네. 그러면은 김밥 나중에 지으면서 만두라면 5단계 갈 거고 구름이는 아마 7단계까지 다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8단계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레디에이트 그냥 8단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원래는 집차를 모아가지고 현재 체력 데미지 요거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그거 활용하지 않고 8단계 그냥 좋은 걸로 땡겨서 가겠습니다. 8, 90. 갑자기 도박이 이거. 갑자기 이 정도까지? 또 감소. 얼마 남았지? 구름이? 30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되고. 35. 39, 40. 8에다가 두 번 남았고 한 번? 두 번? 갑자기? 3단계 카이지? 카이지가 나온다고? 확인. 좀 특별한 애들 많이 보네. 적에게 데미지 한 방 주는 거죠 이거? 이 미키마우스는 8단계로 이제 도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데미지 올려주는 친구입니다. 빵에다가 하나 더 나오면은 타워 건설 건 말고 저거 좀 나와라.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오케이, 끝났다.
노랑이셈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대로 갈게요. 안 나오는 거 억지로 그냥 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구름이를 그러면 가운데로 땡기고 엑조디아 나왔다. 엑조디아가 좋긴 하지만 엑조디아는 안 쓸게요. 왜냐면 옷 그거 모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돌려봅시다. 아크나그룸 라인 정리용이고 김치찌개 김치 소화나는 거 브롤이 있고 스턴찌개 나오면 좋은데 그나마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도망 많이 와서 의미없고 공격 속도 올라가는 거고 얘도 솔직히 괜찮은데 지금 이거 애매해. 아 근데 진짜 쓸 게 없구나. 여기 직거래도 좀 애매하네요. 아 쓸 게 없다 없다 없다가 맞네. 그냥 다음 먹게 속 돌려봐야겠는데요. 8단계 딱히 쓸만한 게 없네. 내 입장에서 공인된 엑조디아 플랑도르 이게 그나마 데미지가 괜찮긴 하거든요. 보스한테. 하지만 어 이거 체력 퍼센트 데미지 이거 해주죠. 김치찌개 그냥 씁시다. 무난하지. 그러면 더미가 이렇게 많아? 와 더미가 미쳤구나. 137에다가 카이즈로 스킬 쓰고 체력 퍼센트에다가 고등높이 1단계 어차피 끝났거든? 네? 근데 스턴찌개는 워낙에 확률이라 기대하기 어렵긴 해요. 타워 들어가고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딱고 건들게 건들 것도 없겠다. 이거 나오지도 않네. 데미지 근데 생각보다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데미지가 많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두라면 정리해봐. 선인장 선인장 저거 안 나오나 보네. 나무로 일단 가고 데미지 측정 가보죠. 메구미 킹치찌개에다가 바바리 아니니까 두 개 합치고 푸른 눈에 백룡 아카이노 그래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푸백 바이유 푸백 뭐야 아카이노 안 나와? 오케이 아카이노 나왔고 그러면 너는 4단계 4단계 건드릴 거 없고 더미는 솔직히 지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마나만 채우고 바로 시작하면 되겠는데. 만두라면 미쳤네. 김치 삼겹. 어 이번 더미 써볼까? 왜냐면 더미 써가지고 아카이노를 두 개로 만드는 거야. 아카이노를 두 개로 만드는 거야. 어? 오 이거 이렇게 바뀌었네. 와 이거 이쁘다. 잘 해놨다.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가자. 아카이노 두 개 됐다. 값이 나 데미지 아카이노 두 개 됐어요. 좋아요. 필요 없는 걸 다 합쳐줄게요. 일단은 요루랑 김치찌개한테 공속 걸고 어차피 다 공속 걸어야 돼. 스턴 한번 걸리는 느낌이고 카이지도 한번 써주고 데미지 측정 위해서. 그러면은 요거 했고 이기는 친구들은 솔직히 의미 없잖아. 피카츄 라이츄 올려서 5단계? 트리케라토슨? 오케이 확인 그냥 쓰자. 노세가 어차피 그냥 합쳐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합쳐서 불마를로 가고 오토로 돌아가고 있고 아카이누 공격력 한번 더 올려주고 데미지가 몇이나 나오려나요? 일단은 보면은 지금 딱 한 번밖에 스턴 안 걸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지나도 스턴 걸리진 않았어요. 데미지 자 50만 좋아요. 승리.